6월 7일 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신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이간질 시키는 세력들 신났죠. 이제 사드 한 개 포대가 이제 뭐 네 개 발사체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뭐 이제 완벽한 바른정당과 자유당은 이제 뭐 두세 개 포대를 더 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임시 배치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죠. 예, 지금 임시 배치예요. 중요한 것은 임시 배치인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 배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물만난 고기들이죠. 예, 각 그 세력들이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지지율 때문에 까지 못하고 있다가 신배들 신났죠. 아프리카 신배들 신나갖고 문재인 예,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까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그 시간에 박근혜를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자유한국당과 박근혜를 욕하는 게 현실적이죠. 예, 자유한국당과 박근혜를 욕하는 게 현실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는 반대예요. 예, 사드 배치는 반대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왜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로 규정짓고 있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줄 거고, 박근혜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러면 박근혜 때와는 어떤 전혀 다른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구로 전락한 국민의당 호남 홀대론을 들고 나왔어요. 또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사퇴한 이해운의 바른정당의 앞으로의 경랑 속에 빠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바른정당의 공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전면에 나설 것이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바른정당의 향후 정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러시아가의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그 원유 공급 중단, 뭐 이런 문제들을 왜 푸틴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 정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예, 정부가 예, 사드 배치, 오늘 그 명분으로는 국민 생명 보호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다. 국방부 그리고 행안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그 대화의 어떤 방점을 맞추고 있다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화에 중점을 두고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전법을 썼는데, 이제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카드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박거불제님 고맙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지네가 9년 동안 말아먹은 이 안보,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쵸? 사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요, 북한의 핵 폐기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문제가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미국이나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는 자체가 이제는 현실성이 좀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그 불구하고 뭐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성주 주민들 문재인 정부를 예,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고, 예, 신배들도 신났죠. 신종 일배들은 예,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까기 시작했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은 딴 때보다도 굉장히 고강도의 핵 도발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존의 어떤 원자탄, 원자 핵무기가 아니었던 수소폭탄의 무기, 어떤 그 진전,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 이거는
우리나라로서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군사 어떤 전시작전권도 없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안보를 망쳐놓은 이 수구 세력들의 공격.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드 배치를 안 하고 있다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여론도 사드 배치 찬성 쪽에 굉장히 많은 입장이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 적폐청산을 하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이 좀 올바른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적폐들이 어떤 국방의 비리, 그리고 방산 비리, 뭐 이런 것들은 적폐에 해당되는데, 대한민국 적폐청산이 어떻게 보면 이 사드 배치나 미국에 의존하는 그동안 대한민국 이 수구 세력들을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힘 빼기에 나서고 어떤 그러면 가장 좋아할 세력들은 이명박과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과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 배치로 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당과 청와대는 여러분들 하나라고 늘 얘기를 하죠. 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 안보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북한이 핵도발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안보 불감증에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서 연일 그들에게 맹공을 당하겠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사드 배치 찬성률도 높고 사드 배치를 할 경우에는 국민의당도 안철수가 대선에서 공약이 사드 배치 찬성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드 배치라는 순간 유일하게 비판한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말다 맞아요. 정의당이 정말로 아프게 얘기해요.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파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한 중심이 되어야 될 정당이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모든 어떤 한반도의 중심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만든 자체들이 대한민국 안보팔이를 했던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들의 대체로 정치인들, 그리고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해법이나 어떤 대화나, 어떤 그 제재에 협력하는 그 이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사드 배치의 어떤 그 현장에서 뭐 주민 20여 명이 부상당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사드 배치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사드 배치 반대를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그쵸?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세력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막고 있고, 대한민국, 이거는 박근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야당의 저런 안보 공격에 대해서 니들이 그러면 사드 하자 그랬던 거, 사드 배치해준 거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진영이라는 탈을 쓴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과연 누가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된다는 문제를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박근혜가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응? 박근혜가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박근혜가 시도하려고 했던 사드 배치가 옳았다는 걸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가 사드 배치하는 과정과 상황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드 배치의 상황은 전혀 180도 다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오늘 민주당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드 배치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다. 그쵸? 그리고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왜 임시적 조치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자세하게 좀한 발짝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사드 배치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죠. 중국 교민들에게 신변주의보를 발령을 했고, 사드 배치 강행에 중국 내 반항 감정이 고조되는 것들을 의식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어떤 교민들에게 신변보호를 철저히 당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요.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사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 사드는 아니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니다고 해주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사드 배치, 저도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멀리 보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사드 배치를 어떻게 동일시 보는 그런 시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만 보고 사드 배치라는 그 결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드 배치와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이 안보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을 방해하면서 안보 공격에 혈안이 돼 있는 이 야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수 있는 정말 어떤 상황이 왜 달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늘 정의당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상황 종료 후 목청 높이나 정의당 김홍걸은 뭐 했냐? 예,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정의당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생색만 내고 마무리 지으려는 거냐? 정의당 글 삭제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글을 게재했냐면요. 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건전한 언론과 야당의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수구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이나 이명 박근혜 정권의 잔당들이야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쓸 가치가 없지만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야당이 합리적으로 원칙을 강조하는 비판을 해준다면 약이 될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의당을 향해서 김홍걸 위원장이 정의당 분들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긴 한데 정권 교체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상황 종료된 후에 목청을 높이시냐요라면서 비꼬았더니 정의당이 반발했습니다. 예, 사드 배치를 통해서 이제 자유당과 바른정당 신났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먹으면서 그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자유당과 바른정당 신났죠. 오히려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사드 포대 두 개를 추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연일 사드 문제로 신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배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오늘 요 저는 이번에 사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를 통해서 새로 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신종 일베들의 정체성을 알수 있었어요. 그들은 호시탐탐, 예,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위하는 척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입으로는 진보 야당, 민주시민인 척하지만 결국 그들은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신종 일베들, 정말 우리가 일베보다도 못한 신베들, 정말 그들의 정체성을 알수 있지 않나라는 시각입니다. 예, 오늘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74일 만에 여러분들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일각에서는 김무성, 그리고 뭐 유승민 조기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바른정당 얘기 제가 준비했죠. 2번에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주호영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복지 확대는 급하지 않다. 안보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 지지율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호영의 말은 뭐냐?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국민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복지에 쓰려던 돈들 전부 무기사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복지 급하지 않으니까, 안보가 급하니까 복지 예산에 쓰려던 돈들 전부 미국 무기사자라는 거야, 지금. 예, 오늘 홍준표 씨가, 예, 오늘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핵 외교를 위해서 미국, 중국 방문을 하겠대요, 자기가. 저 제정신인가요? 지금 도대체 홍준표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하나 맡았나요? 뭐 미국 특사나 되나요? 왜 간다는 거죠? 코미디를 또, 예,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를 연일 하시더니, 이제 미국과 중국까지 가서, 북핵 외교를 스스로 하시겠답니다. 골프 치러 가시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제재를 지지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푸틴 대통령은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제재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여러분들 반응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3번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첫 60%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69%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의 심화, 대북 정책의 혼선,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 후보자의 교체 거부 등 국내의 어떤 인사 문제와 대북 문제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69 전주보다 73점 리얼미터가 조금 지지율이 좀 작게 나와요. 69%로 취임 후 60%로 떨어졌는데, 69%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MBC와 KBS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 66.4%가 MBC와 어떤 KBS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죠. 국민들 3명 중에 2명은 MBC 파업을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그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홍준표나 그 어떤 공영방송 사수, 뭐 방송 장악 저지, 국민들은 KBS와 MBC의 어떤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국회에서 국회 보이콧 하고 있는 명분이, 한마디로 돌아올 수 있는, 나가긴 쉬워도 어떤 정치라는 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정우택이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 보이콧 철회 원하면 보따리 가져와라. 문 대통령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국회의 어떤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적어도 정치를 자기네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뭔가 선물을 하나 달라는 거지. 그거는 과거의 어떤 유신의 잔당들과 독재정부에서나 일어났던 어떤 정치는 기브 앤 테이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정우택이가 달라는 건 무엇일까요? 적폐청산을 멈춰달라는 걸까요? 예, 드디어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왔나 봐요. 예, 안철수와 박지원 입에서 이제 호남 홀대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예산, 즉 우리나라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 즉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랬죠. 우리가 늘각 동네마다 늘 보도블럭 갈아엎고 이런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 SOC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호남만 사회 간접자본이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SOC 사업이 깎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SOC 불필요한 어떤 SOC 사업의 어떤 계획들을,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에서나 이게 통할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눠 먹기식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직 필요 없는 어떤 그뭐 건설 뭐 도로 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름 호남의 어떤 그 예산 삭감이 마치 호남만 예산 삭감을 당한 것 같이 얘기하는 그 이제 박지원과 안철수, 저는 결국은 이게 지난 총선에서는 통했거든요. 문재인의 호남홀대론,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승리를 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또 호남홀대론을 들고 나왔다가는 사실 이제 국민의당은 영원히 호남이라는 말을 입에 붙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실은 무엇이냐면, SOC 사업, 즉 사회 간접 자본에 정부가 배정한 이 사업의 어떤 돈들은, 세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호남이 덜 깎였어요. 하나하나 이거 잘 따져보면요, 호남만 깎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각 지역마다 다 깎였는데, 호남만 덜 깎인 부분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호남 홀대에 어떻게 보면 얄팍한 정치 공세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정당 지지율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모든 정당이 지지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 민주당은 50.7%, 자유한국당은 15.5%, 바른정당 6.3%, 국민의당 6.0%.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0.6%가 빠졌고요.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서 지지율이 더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0.9%가 빠졌고요. 바른정당은 0.2%, 국민의당은 0.4%, 정의당은 0.8% 이렇게 빠졌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로 69%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추락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많이 빠졌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바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의 어떤 경기도 어떤 이쪽 군부대 쪽과 그다음에 인천도 뭐 강화도 이쪽이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상 주요 지역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저번에 SBS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 장악에 굉장히, SBS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산 대상이다. 응? KBS와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SBS도 문제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자 기사에 떴어요. 예, SBS 보도 지침도 있었다. SBS 노조가 박근혜 지원 광고 영업을 지시했고, 폭로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때 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제가 방송 중에서 이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외곽팀부터 해갖고 엄청난 그 원세훈의 국정원에서 펼쳐진 그 댓글 작업들이, 이거 사실 안 밝혀진 게 있다. 뭐가 있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저 심리 전단에서 그 댓글 사건이 터지면 더 여러분들 이명박 정권은 더 위기에 몰릴 것이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죠? 사이버 사령부도 엄청난 대선에 개입을 했다, 군이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명박이를 한마디로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시면 이제 대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원세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군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대선 개입 사건은 청와대와 이명박에게 직보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 올해 안에 그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이는 포토라인에 쓰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보셔도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러분들 민주당이 고공행진을 해요. 그렇죠? 민주당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확 달라져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엄청난 센 세력인데 본인들은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민주당의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자기네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의석수가 작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의 민주당의 어떤 높은 지지율의 고공행진은 딴 게 아니라 그런 무력감을 벗어던지고 제1야당으로서 한마디로 우리는 연대하지도 않아도 민주당은 우뚝 서서 어떤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정말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무력감을 떨쳐버렸던 게 가장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고공행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민주당이 가장 성공 요인을 몇 개 꼽아보면 첫 번째가 그런 무력감을 무기력했던 것들을 떨치고 두 번째가 SNS를 통해서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정당에서 하지 않았던 어떤 그 뭐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많이 했고 어떻게 뭐 SNS 정치를 통해서 젊은 층과 소통을 하면서 민주당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사실상 고정 지지층들의 확보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권을 잡았지만 출삭되지 않고 들떠있지 않다는 거. 제가 정말로 민주당을 요즘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과거 어떤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굉장히 어떤 오만함과 그런 것들이 어떤 정권마다 초기에는 있는데 정권을 잡았지만 오만하지 않고 정말 그 들뜨지 않고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가고 있는 뭐 100만 당원을 만든다든가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저력이 있고 이제 힘 있는 정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다음에 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얼마 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의 그 분노를 자아내고 일파만파 번졌을 때 정말 그 여러분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게 막 내 자식이 저렇게 당했다 그러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 저것들 대부분의 그런 많은 그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여야가 이제 어떤 이런 전 국민들의 그 분노를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다 그래갖고 초등학생한테 사형 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너무 그 감정적으로 이번 일을 대응할 게 아니라 보다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법을 집행하는 놈들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학교 교육의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것을 저는 법의 맹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게 이게 법에 한마디로 법이 약해서 이런 아이들이 양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나는 이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저런 범죄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런 범죄가 일어났다 그래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법이 약해서 저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거는 잠깐만
좀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그 국회가 어떤 그 물론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이번 큰 사건은 우리 교육의 문제예요. 이거는 법의 맹점이 아닌 제가 볼 때는 교육의 문제예요. 인성과 인성과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인성과 어떤 그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학교에서 중학교에서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단이 저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경찰관이라는 얘기는 제가 5일날 말씀드렸고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받고 민주시민으로서 불이해한 거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현재 교육의 문제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국영수만 잘하면 엘리트가 되고 국영수를 못하면 학교에서 그리고 정말 낙오자가 되는 이런 아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저는 부산 여중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이 가장 절실하다. 저는 그쪽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지 법이 약해서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을 또 다른 핑계를 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 교육 환경을 오히려 법에 그 어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이 약해서 아이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까? 절대 아니거든요. 애들은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법이 약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육 자체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한마디로 인격 형성 과정에서 경쟁을 가리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잔혹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는 교육의 문제로 다가가야 된다는 좀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의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뭐 법 개정을 통해서 뭐 국민 분노를 가라앉힌다 이런 것들은 너무 즉흥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어서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이간질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신배들 신났어요. 문재인 정부 위하는 척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원인을, 예, 뭐,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드 배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드 배치가 어떤 다른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리 빵야님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 그럼 북한은 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핵실험을 강행을 했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사이가 좀 틈새가 벌어진 시기를 노려서 결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제는 우리는 원자탄을 넘어서 우리는 원자탄을 넘어서 수소폭탄이라는 무기까지,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까지 시켰다라는, 린님도 고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 한마디로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는 메시지가, 지금 깔려있다고 보는, 되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인가 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요. 과거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좀 비슷해요. 파키스탄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파키스탄도 과거에 핵보유국으로 우리 바다그림님도 감사합니다. 예, 못 읽어드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과거 여러분들 파키스탄이 핵보유국 핵개발을 했을 때 유엔에서 이제 그 제재를 하고 파키스탄은 근데 결국은 파키스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다 그림님이 바다 빠빠님이에요? 바다 그림님이 바다 빠빠님이에요?
아닌가? 바다 그림, 바다 빠빠님이 바다 그림님인가? 그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파키스탄도 핵개발을 했을 때, 미국과 서구 열강에게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파키스탄은 여러분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왜 그랬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일단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요, 신뢰가 없어요.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도 북한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3년도로 올라가면 북한이 여러분들 NPT라는 게 뭐예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에 가입을 해요. 북한도 1985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거에 가입을 해요. 여러분들 세계가 얼마나 힘의 원리에 돌아가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딴거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을 빼고 그 어떤 다른 나라들은 핵을 보유할 수 없다야. 이 세계 5강대국 빼고는 이 NPT라는 게딴게 아니야. 이 5개국 빼고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야. 아, 지네들은 뭔데 핵을 보유하는데? 어? 지네들도 폐기하는 게 맞잖아, 사실. 근데 지네들은 핵을 5개 나라 이외에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한게 NPT예요. 그러면 그 미국이 어떤 북한의 핵 개발이 여러분들 시작할 때 1994년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던 그 부시가 그 당시에 제네바 조약을 맺어요. 북한과. 그때 북한의 그핵 개발을 그래서 여러분들 막 미국 그 우리나 그 유엔에서 유엔인가 어디 그 핵 시찰을 막 가고 그랬었잖아. 핵 시찰을 가갖고 영변 핵 시설을 막그 점검하고 북한이 막 핵 시설을 파괴하고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1994년인데 북한과 근본적으로 미국이 신뢰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아들 부시 정부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됐던 거예요. 아들 부시 정부부터 언제 시작됐냐?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듯이 동결하는 듯 클린턴은 말리러 갔던 사람이고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다가 뭘 지원을 약속했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수로 2기를 지워주기로 했었어. 우리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폭풍남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우리 그저께 고마웠어요. 우리 폭풍남아님 백두산. 예, 우리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때 잘 들어보세요. 그때 1994년에 부시와 그 당시에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하냐면 북한은 핵을 동결한다.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2기를 한마디로 경수로 원자로 발전, 그러니까 원자로 발전소 2개를 건설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 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미국이 제공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 바로 9.19 합의였어요. 9월 19일 합의를 해요. 북한과 미국이. 근데 이 핵동결을 위한 북미 간 수차례 저기 회담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제네바 협상을 깨버려요. 미국이 제네바 협상을 깨면서 북한도 NPT를 탈퇴했던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도춘님도 감사드려요. 이해가 가요? 북한이 제네바 협의에서 맺었던 북한의 원자로 2개 건설을 해주고 중유 공급을 연간 50만 톤 해주기로 해도 미국이 제네바 협정을 깨버려요. 깨버리면서 북한도 NPT를 탈퇴하면서 지금의 북한의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파키스탄과 북한의 문제를 비슷하게 보는데 파키스탄을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키스탄은 그러면 어떻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거 아니에요.
NPT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외에는 절대 핵을 보유하지 못하겠는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2001년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고 바로 어떻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를 했죠.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국은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받았냐? 그 당시에 9.11 테러가 벌어지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고 그때 잘 생각해 봐. 파키스탄이 중동에서 아프리카와 가깝잖아. 미국이 파키스탄을 중동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거야. 한마디로 파키스탄을 적대시하는 경우에는 9.11 테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뭔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파키스탄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핵을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미국이 북한과 파키스탄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파키스탄을 전쟁 기지로 삼았던 거예요. 최전선, 파키스탄의 전쟁의 최전초 기지로 삼았던 게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파키스탄과,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봐도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순간 모든 어떤 그 미국의 입장 손익을 계산해 보면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이제 동북아에서의 어떤 패권도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미국의 핵 보유국 인정 그다음 수순은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사실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미국은 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중동도 중동의 어떤 그 끊임없는 전쟁 그것도 다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요. 반미 정권들을 축출해 갖고 친미 정권을 세워놓으면 또그 나라의 어떤 그 친미 정권에 들어선 반대파들이 계속 내전을 벌이고 끊임없는 내전 속에 미국의 어떤 군산업체들은 엄청난 무기들을 전 세계에다가 팔아먹는 거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친미 정권을 세워갖고 반미 세력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내전을 통해서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도 했다가, 만약에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 반정부 시위대에다가 끊임없이 무기를 대주는 게 누구였죠? 미국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의 IS가 누구야? 지금의 IS가 저렇게 테러 집단으로 큰 데는 배후에는 미국이 모든 무기와 원조를 해줬던 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시리아나 이런 반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은 그 반정부 세력에게 반정부군에게 엄청난 무기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키워놨었죠. 그러다가 이제 친미 정권이 시리아에 들어서니까 사실상 이들을 게릴라 취급하면서 테러 집단으로 모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을 주도로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솔직히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트럼프는 절대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인정을 쉽게 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럼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를 좀 봅시다. 여러분들은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1991년 붕괴하는 과정까지 전 세계가 냉전 체제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소련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그 거대한 여러분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5만 개예요. 5만 개. 5만 개.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면 북한이 핵무기가 뭐 3개, 4개는 있다. 이렇게 그건 장난이. 미국이랑 러시아가 볼 때는 장난이거든.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5만 개예요. 5만 개. 재래식 핵무기로부터
뭐 중성자탄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우리 킴러브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 70년 이상 여러분들 지속되고 있는 어떤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1991년 냉전체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니다 이 말하면 강퇴당하니 나가. 도라이 새끼 말을 하고 지랄이야. 나가. 넌그말안 했으면 강퇴 안 당하는데 그말 해도 강퇴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전쟁도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 안에 있었던 전쟁이고,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내전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전쟁들을 보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옛날같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붙지는 않지만, 사실 뭐 미국이 뭐 배후에서 어느 나라를 지원해주고, 소련이 배후에서 어느 나라를 지원해주고, 그쵸?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냐? 여러분들 잘 보면 딴거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탄을 개발을 하지만, 진짜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사건이 뭐냐면 1961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수소폭탄 실험이었어요. 1961년도에 러시아가 원자탄을 갖고 2차 세전 직후에 미국이 가장 먼저 원자탄을 개발해 갖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걸 보고 러시아가 굉장히 긴장한 이후에 나중에 엄청난 핵 개발을 통해서 러시아도 핵을 손에 쥐었죠. 근데 1961년도에 러시아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해요. 우리 소라아빠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돌아가면서 경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대결을 하지 않고 대리전 양상으로 대결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두 양나라의 엄청난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핵무기에 의해서 전쟁은 억제되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무려 5만 개가 되고 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면, 여태까지 군사정부, 보수정권, 민주정권 10년 빼면, 그들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안보팔이를 했던 새끼들이, 미국만 큰형님으로 모시고, 미국 큰형님 백만 믿고, 진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나라 군대 하나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이 방산 비리와, 어떤 군 비리를 이따위로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뭐, 국방, 안보 외치, 이런 꼴을 보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게 사실상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핵무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스스로 군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미국에 의존하면서, 해방 이후 여태까지 그들의 안보를 여러분들, 안보팔이를 통해서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면서 사실 이 나라 오늘날에 이 우리나라가 처한 이 코리아 패싱이니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미국을 사실 우리가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당당하고 안보 외치던 새끼들, 그치? 안보 외치던 새끼들 도대체 다 어디 갔냐고, 어? 다 어디 갔냐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되는 새끼들이, 응?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트럼프에게 주어진 카드는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제타격론과 평화협정이라는 두 가지의 카드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러면, 한반도 안에서의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게 돼버려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한반도 안에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어지는 게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여러분들, 미국이 가장 저렇게 뻔뻔하고, 미국이 아무리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러고, 미국의 압박을 가해도, 뭐 경제제재를 한다든가, 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북한, 미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미국도, 북한이 자기네들을 선제 공격 못 한다는 것도 알아요. 미국의 트럼프도 저렇게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하고 막 그래도 난리 치는 것 같이 막 액션을 취해도 북한은 절대 미국을 선제 타격 못 한다는 것을 스스로들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게 북한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중국의 원조를 받고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그래요. 북한이 아무리 독불장군식으로 해도요, 중국의 지원과, 경제적 지원과, 러시아의 전쟁의 어떤, 당위성이나, 러시아의 어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혼자, 어떻게,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듯이, 북한이 어떤 이런 핵실험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자체적으로 뭐, 중국과 러시아 뭐, 대립각을 세우면서 할수 있어도, 전쟁이라는 큰 어떤, 거를 행사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고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미국의 트럼프는 너무나도 잘 알고, 북한도 잘 알아요. 미국이 우리를 선제 타격 못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미국이 쉽게 북한을 침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아무리 세계 초일류 국가라 그래도, 당연히, 우리가 북한의 침공을 받으면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되듯이 북한도 중국과 군사 방위 조약이 맺어 있어서 북한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면 북한도 중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한반도의 긴장감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과 북한이에요. 엄한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예요.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이에요. 이세개 나라예요. 나머지 제일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게 뭐야? 우리나라와 중국과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난처하지도 않아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그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다 보면 왜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오늘 세 번째에서 얘기를 이따가 문재인 정부 그거부터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을 먼저 조금 잠깐만 좀 맛보기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푸틴이 반대를 했어요. 한마디로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큰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럼 3번에서 합시다. 희미한 게 있어요. 러시아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북핵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러시아의 입장, 왜 거절 의사를 진행했냐면, 아유, 얘기하고 갑시다. 그러면 왜 푸틴은 거절을 했겠어? 여러분들 잘 봐요. 중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생각해봐요. 중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 그럼 이득 보는 나라는 누구야? 러시아야. 왜 러시아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과 블라디보스톡이나 엄청난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는 엄청난 이득을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동안 중국을 의지했던 북한의 경제가 북한이,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은 러시아와 경제 규모를 늘리던가 뒤로 러시아와 거래를 틀게 러시아에게는 이익이잖아. 북한에 싼 노동력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중국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푸틴도 동의를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싼 노동력, 지금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원은 러시아가 엄청나죠. 북한은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국과 러시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굳이 중국이 어떤 북한을 저렇게 압박을 할때 러시아까지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될 거를 가만 앉아 있어도 이제 북한이 뭔가 이렇게 갖다 바치거나 자기네들에게 러시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러시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러시아가 북한을 견제할 이유가 없거든. 오히려 중국이 견제함으로써 북한이 그 경제적 돌파구를 러시아로 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로 날아간 거예요. 진짜 북한이 저렇게 믿고 까부는 이유 중에 하나에서는 중국에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한다 그래도 물밑으로는 왜?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점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가 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공통점은 있지.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점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가 있지.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한마디로 중국과 만약에 북한이 붕괴돼 갖고 대한민국이 그 박근혜가 주장하던 흡수 통일을 만약에 할 경우에 어떻게 돼? 미군이 사실상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경우에는 한반도에 38선 이남으로 북한이 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우리나라 지도 맨 끝에 중국 국경을 맞대고 이제 북한이 감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적어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건다 공통점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입장 차이가 되게 커요. 그거는 이따가 3번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파키스탄과 북한의 문제도 다르고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의 이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지 북핵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러면 사드 문재인 정부에서 배치한 거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예요. 변함이 없어요. 반대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따져봐야 될게 뭐냐, 이런 문제를 누가 처음에, 왜 이런 문제를, 처음에 만들었냐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치? 잘 생각해봐요. 왜 푸틴에게 읍소하나요? 금방 설명해 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요. 왜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 놨나? 사드 배치 같은 엄중한 문제를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몰래 반입한 게 누구야? 박근혜 정부야. 1차 책임이 가장 커. 그렇잖아.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공론화를 시키거나, 그랬다 그러면 이런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지. 이제는 결국 박근혜가 시작했지만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북한이 저렇게 이제는 수소폭탄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넘어서 이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이제 더 이상 대화의 기조를 밀고 나갈 어떤 여력이 없는 거지. 응?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서 수소폭탄의 핵실험에 어떤 성공을 하고 대륙을 날아다니는 어? 이 미사일이라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로서는 어떤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안보팔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테고 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사드에 대해서는 차이로워요 원래는 응? 차이로워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처음에 도입했어? 사드 몰래 반입한 거 보고 안 했다고 난리 친 게 누구야? 잘 생각해봐.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사드 보고 누락시키면서 사드 추가 반입된 거 철저하게 밝히라고 했던 게 누구야? 문재인 정부야.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게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완전한 배치가 아니에요. 임시 배치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왜 임시 배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보고 있는 거야. 임시 배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임시가 뭐야? 지금은 배치하지만 언제든지 뺄 수 있고 철수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왜 갔겠어? 중국, 러시아, 미국 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거야? 박근혜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박근혜 때는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의 문을 단절해요. 기억나요? 중국과 러시아와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화조차 안 하고 미국 바지가랑이 잡고 미국 하나 믿고 사드 배치를 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할 때 중국과 러시아와는 아예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중국도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재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엄청난 대화를 해가면서 임시정부라고 임시배치라고 못을 박았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의 물꼬를 터놓고 이거는 정말 전략적인 거야. 중국 임시배치라는 걸 왜 했어? 중국과 러시아와 언제든지 북한이 6자회담이나 4자회담에 복귀를 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사드를 철수했다는 명분이야 이건. 어? 사드를 확정 지은 게 아니라 임시배치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해가면서 북한을 압박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중국 압박용이야. 러시아 압박용이야. 어? 잘 생각해봐. 미국의 박근혜 정부는 미국만 의존했어. 여러분들이 잘 들어. 어디 가서 설명해야 되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신배들과 일배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무엇이냐?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만 바라보면서 사드를 배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시 배치라는 어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핵실험을 하면서 이런 큰 도발에 국내 안보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사실상 안보 프레임에서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사실상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없는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다 들어왔던 거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 공수해서 갖고 온 것도 아니야. 이미 국내에 반입됐던 것을 배치한 거야. 내 말이 다 틀려요?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와 있던 것을 우리도 북한에 대한 6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우리가 배치를 한 거야. 잘 봐. 분명한 이거는 완성된 배치가 아니야. 임시 배치야. 임시 배치라는 건 뭐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미국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서 북한 제재를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북한을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어. 미국의 말도 안 들어.
지금 오죽 북한의 핵에 동결을 시키든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멈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야. 임시 배치라는 조건을 달았잖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동참을 해주고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고 나올 경우에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야. 제 말이 틀렸어요? 어? 제 말이 틀렸냐고요? 어? 내가 문재인 정부를 감싸려는 게 아니라 이건 임시 배치야. 이거는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배치를 하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구야? 중국과 러시아야. 그럼 우리는 임시 배치다.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임시 배치를 추가로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날라갔어. 뭐야? 압박에 동참해달라야. 압박에 동참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오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어요. 임시 배치라는 건 딴 거 아니야. 언제든지 임시 뭐야 잠깐 해놨다가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던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든가 북한이 핵동결을 시사한다든가 언제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보란듯이 사드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어?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과 박근혜 정부에서 알박게 해놨던 문재인 정부 그러면 북한이 6차 핵실험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안 했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거야? 응? 생각해봐. 문재인 정부도 어? 한반도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고 중심자론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드 배치를 우리가 추가로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임시 배치라는 단서를 달아줬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참을 해줄 경우에는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의중을 알고 어떤 핵 동결이나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때 언제든지 어? 폐기해 준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물론 성주 저는 사드 배치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다시 한번 밝히지만 사드 배치는 반대고요. 성주 그 군민들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미안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저렇게 핵도발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핵도발 북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저 적폐청산을 정말 검찰개혁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대한민국을 뜯어고치고 있는데 이 안보 세력들이 똘똘똘똘 뭉쳐갖고 문재인 정부 6차 실험했는데 뭐하나 니들이 들여놨던 사드 그냥 그래 배치해준 거야.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드 무용지물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까? 알아. 문재인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북핵 문제는 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을 때 북한이 대화장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러면 국내에서 안보팔이라는 세력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차단을 하고 북한을 진정으로 대화장소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임시 배치라는 카드를 쓴 거야. 응? 왜 그런 큰 그림을 모르고 어? 단지 문재인 정부 까기 좋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늘 국회, 사드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셨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하면, 북한이 연일 대화의 어떤 그, 대화의장에 나오지 않고, 어? 계속 핵실험의 강도를 높이고, 북한이 핵실험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 생각해봐요. 북한이 계속 강도 높게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코리아 패싱이 진저운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미국도 우리나라가 미국도 원하는 게 있잖아.
아무리 사드가 무용지물을 했지만 미국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나 임시배치라는 강한 임시배치다.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응?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중국과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서 북한을 압박을 했을 때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을 때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드를 철수할 수 있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문제로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 북한이 6차 핵실험했어. 연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저 적폐 세력들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온갖 대한민국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단 한 번도 제2의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에 쌓여있는 적폐 세력들을 청산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저런 안보 세력들이 북한 파리를 하면서 계속 사드 배치 갖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코리안 패싱을 그 원인은 전부 전 정부에 있었고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무능함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넘기는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이 자유당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질질 끌려가면서 안보에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건 몰라서 배치를 했을까? 힘의 원리야. 미국을 우리가 미국을 패싱하면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면 그렇게 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라고 사드 당장 빼고 미국 더 이상 북한에 위협 가하지 말아라. 내가 나서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아? 속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전 세계의 초인류 국가인 미국을 패싱하고 나서 어떤 세계적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 그리고 미국의 의중을 반영해서 사드 배치를 해주면서도 임시 배치라는 못을 박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가 이 동북아의 4대 열강 안에 끼어갖고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민재인 대통령이 넘어가서 러시아 푸틴을 만나갖고 북한의 압박을 요구를 한 거고 그러나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드는 임시 배치라는 못을 박은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제재에 동참해줄 경우에 북한이 대화의 장소로 나올 경우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배치라는 꼬리표를 떼고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한반도, 북핵 이 모든 것들에서 코리아 패싱이 아닌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그러니까 중국과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북핵 문제를 자기네끼리 해결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래요.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사드 그렇게 반대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사드를 찬성하냐? 그런 무식한 질문을 하면 박근혜 때 사드 배치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 때 사드 배치 상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박근혜 때는 지네가 미국과 비밀리에 김장수가 한민구가 미국과 비밀리에 회담을 해서 사드를 몰래 반입한 거고 그런 반입 과정에서 사드를 추가 알박기를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거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임시 배치라는 카드를 이왕 박근혜 정부에서 알박기를 해놓고 도입 들어온 거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이런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보수 안보 적폐 세력들과 미국이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봐서라도 임시 배치라는 카드를 썼고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안 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박근혜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고 사드 배치를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한반도에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박근혜는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의 어떤 그 경제적 피해를 입어가면서 대화마저도 못하고 단절시켰던 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끊임없는 대화와 북한의 압박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이끌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나 압박에 동참할 것을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사드 배치를 했다는 가장 큰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언론들이 뭐 무조건 사드 배치했다, 성주 주민 다쳤다. 나 성주 주민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욕할 거면 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58% 나왔지? 문재인 정부 지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0%였지 성주 주민들. 내가 사실 찾아봤어. 지난 대선에 성주 군민들이 58%가 홍준표를 찍었고 20%가 문재인 대통령 18%? 18%를 찍었어. 나 근데 원망하지 않아. 18%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거 나는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라고 못 박은 거는 성주 군민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다. 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지금 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력으로 임시 배치다. 임시 배치라는 말은 환경 영향 평가나 주민 의견을 앞으로 수렴할 것이고 반드시 국회에 비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하나는 믿어요. 사드를 정식적으로 배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비준하는 반드시 통과시키거나 분명히 올릴 거예요. 이런 모든 절차를 패스하면서 정식으로 완전한 사드 배치는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신배들, 그리고 일배들, 니들 하나 물어볼게. 그 시간에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사드 배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걔네들을 앞에 가서 시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갖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인간들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니네만 정의로운 척하지 마. 니네만 정의로운 척하지 마. 여기 있는 모든 문재인 지지자, 문빠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드 배치 다 반대해. 다 반대해. 하지만 문재인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박근혜 때와 문재인 때와의 사드 배치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 있는 모든 문재인 지지자들 사드 배치 반대해. 하지만 적어도 믿는 건 하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성주 군민들을 박근혜 정부 같이 속이면서 몰래 반입해서 사드를 완벽한 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고 있어. 언제든지 깔 때는 까더라도 지금 사드 배치에 정신이 팔려갖고 문재인 정부 흘뜯을 시간 있으면 이명박근혜 구속시킬 생각을 해. 지금 저들이 저렇게 안보파리를 하면서 이명박이 검찰의 칼자루가 이명박이 목까지 들어오니까 국회마저도 파행시키고 장외에서 MBC 공영방송 저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럴 것 같아. 이 모든 배후에는 이명박과 저 수구 세력들,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야. 니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까는 것은 이명박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 적폐 세력들과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을 방해한다는 것만 알아야 돼. 니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를 그렇게 까는 거는
정말 정치라는 건 멀리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사드 문제 박근혜가 저질러 이 알박기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적어도 알아. 문재인 절대 국민을 속이지 않아. 응? 니들 그 시간에 어? 니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니들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좌초시켜갖고 적폐청산 실패하고 또다시 제2의 노무현을 만드는 거야. 니들이 신배들 니들 잘 들어. 주둥이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주둥이로만 정의를 외치고 주둥이로만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게 아니야. 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까므로써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제2의 노무현을 만드는 게 니들 꿈인 거 다 알아. 그러나 한 번 당했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니들이 했던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 다 기억해. 설령 문재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왜 문재인을 믿을 것 같아? 또다시 노무현을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에서 보냈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다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잃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 설령 문재인이 사드 배치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믿어 의심치를 안 하는 거야. 박근혜와 어디 함부로 비교하면서 문재인을 문근해? 인간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응? 니들 신배들이 인간 쓰레기라는 게 뭐냐면 니들은 문재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문재인의 주변을 다 까고 사사건건 문재인을 깎아내리고 지지율 빠지길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건 더 이상 속지 않아. 좌시하지 않아. 사드 반대해. 사드 무용지물 알아. 알면서도 저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적어도 문재인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응? 니들은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문재인 사드 배치한다니까 문재인 물고 뜯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누구를 도울까? 이명박을 돕는 거야. 니들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또다시 돕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들은 쓰레기라는 거야. 절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임시 배치를 했다 그래갖고 과거 박근혜가 했던 짓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결국 진보 언론, 수구 언론 할 것 없이 진보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이제 박근혜가 알박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오마이 프레시안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니들 그거 비난할 시간 있으면 임시배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들어와 있는지를 취재를 해. 한심한 작자들아. 응?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사드를 추가 배치한 거에 중점을 두고 박근혜가 알받고 문재인이 대못 박았다라는 그런 거지 같은 기사 쓰지 말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취재하고 기사를 써. 정신 나간 기레기 새끼들아. 그래놓고 무슨 진보 언론인이 지랄들을 해. 예. 네, 오늘 1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수구로 전락한 국민의당 호남 올대론 이해운 바른정당 사태 공은 김무성에게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운이가 어떤 이 금품수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먼저 옥시라는 어떤 그 여자분이 그 먼저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요. 결국은 뭔가 있다. 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해운 스스로가 당대표를 사퇴할 정도면 이거는 그 이면에서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수습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혜훈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제 이혜훈이가 사퇴를 했어요, 오늘. 그쵸? 이혜훈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앞으로 이제, 바른정당의 앞날은 어떤 게 있냐? 나 왜 바른정당 얘기부터 하고 있지? 바른정당 얘기하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갈게요. 모르고, 국민의당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바른정당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얘기할게요. 그럼 바른정당이 앞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바른정당 이혜훈 체제가 74일이었어요. 74일이었는데, 선택은 뭐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가 1번. 두 번째,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김무성이가 이제 사실상 이혜훈이가 낙마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혜훈과 유승민 하면 뭐죠? 바른정당에서 자강론을 내밀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강론. 자강론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합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혜훈과 유승민이었는데, 이혜훈이가 타격을 입고 사실상 낙마를 한 것은 유승민에게도 타격이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제는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서서 정진석과 요즘 무슨 포럼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계속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설을 힘을 싣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랑 속에 빠진 바른정당은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솔직히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갈까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김무성이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거예요. 이유를 다 설명할게요. 유승민이는 나올 가능성 반, 안 나올 가능성 반.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재 유승민이의 자강론, 이혜훈이의 자강론, 뭐 하태경 이런 애들 최고위원의 자강론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더 힘을 실었던 거거든. 그렇잖아.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더 힘을 실었고, 결국은 이혜훈이가 자강론이 어떻게 보면 이 금품수수 사건이 터지면서 꺾였어. 그러면 김무성이가 배후에서 가장 지분을 할 건 하셔야죠. 56 나오시면 돼요. 56. 예. 56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김무성이는 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왜 김무성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김무성이가 지금 만약에 전면에 나설 경우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가능해요. 잘 생각해요.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 정치 분석을 하면 김무성이가 절대 나올 일이 없어. 왜 나올 일이 없냐면, 김무성이가 이번에 등판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무성 입장에서는, 김무성은 배후에서 통합을 중계를 해주는 입장이고, 통합된 이후에 나서라는 거야. 이해가 가요? 김무성이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된 이후에 당대표를 맡아서 대선가도를 달릴 생각을 하지, 지금 현재 같이,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로 나와갖고 자유한국당을 합칠 경우에 얘네들을 빼놓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김무성이가 제껴지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보면 바른정당은 주승용이를 당분간 올해는 주승용 체제로 갈 것이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정치 분석해 드리면 거의 맞잖아요.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어요. 왜 전당대회를 현재 할 수 없냐면, 지금 또 전당대회를 하려면 여기저기 뭐 2개월, 3개월 거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른정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호영 체제로, 주승용이라 그랬어? 주호영 체제로 12월까지 가고, 주호영 체제로 12월까지 가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유승민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유승민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물밑에서는 김무성이가, 아니면 유승민이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그냥 올해 안까지 주승용 체제, 주호영 체제로 간 다음에,
자유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주호영 체제로 바른정당이 단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주호영이라는 네임밸류가 약해요. 그치? 유승민이나 뭐 이런 애들은 대선 후보였고 그래갖고 네임밸류가 강하잖아. 네임밸류가 높아서 유승민 간판을 걸고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지만 주호영이라는 이름은 뭐 바른정당 안에서나 이름이 있지만 주호영 당대표 체제로 어떤 비대위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 저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주호영 체제로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그 안에 지금 본격적으로 김무성이가 움직이고 있고 저쪽에서는 친박을 제외한 정진석이가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연대나 통합의 가닥이 잡힌 다음에 두 당이 동시에 정당 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양당 체제 1대1 구도로 갈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통합된 자유한국당의 통합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얘네가 지금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민주당에 붙을 일이 없잖아. 58 나오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절대 민주당으로 붙을 애는 아니거든. 그러면 큰 그림을 김무성이가 그리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은 안 할 거야. 연대를 할 거야. 연대를 할 때 그 연대에 국민의당 안철수를 끼워들일 거라고. 그래갖고 100% 3당 야합이 일어날 거야. 3당 야합이 일어나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대 반민주당 선거를 치르라는 게 양당 체제로의 회개가 그들의 목표이고 그래갖고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내겠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면서 1대1 구도로 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정치 개편이 일어날 때 안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김무성이가 나올 또 한마디로 중도 통합 신당이 탄생하면서 당 대표가 나오겠지. 100%야 이거는. 그건 내가 그게 올해 연말에 이것저것 정책 연대를 시작해 갖고 결국은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선거 연대라든지 아니면 통합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적폐 연대. 예.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유승민이 나선다고 하는데 유승민이도 이혜훈이랑 어떻게 보면 이혜훈 자체가 유승민 계잖아.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유승민도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는 김무성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른정당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바른정당 안에서도 내년에 자강론만으로 선거를 칠 수 없다라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이가 정진석이나 정우택 원내대표를 통해서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그 다음에 왜 이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박근혜 1심 선고가 10월에 있어요. 그쵸? 박근혜 1심 선고가 10월에 있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박근혜가 유죄가 나면 자연스럽게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친박을 10월 달에나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잖아. 그 이후에 급속도로 김무성과 정우택 그리고 정진석 이런 애들이 연대론이 알았어 미안해 짐 싸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10월달 전으로 박근혜는 출당이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그 이후에 친박이 청산되고 급속도로 홍준표 그리고 정우택 그 다음에 정진석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김무성이가 결국 친박 청산하면 친이계들 해쳐모여가 되겠지. 친이계들 해쳐모여 한 다음에 여러분들 섬뜩한 얘기 하나 해줄까? 지금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있냐면 이 이혜훈 사태 있잖아. 이 이혜훈 사태 배후에 자유한국당과 MB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
진짜로. 이혜운 사태 배후에, 이혜운 사태 배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친일계가 배후에 있다는 소리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혜운이가 MB를 등졌잖아. 이혜운이가 MB를 등져갖고, 이 폭로가 결국은, MB가 지금 목 앞에 칼이 들어왔잖아. 잘 들어봐. 지금 MB는 어떻게든지 이것들이 힘을 합쳐서 나 대신 싸워줘야 돼. 지금 MB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자꾸 분열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갖고 내 앞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이혜운이가 자강론을 앞세우면서 절대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혜운이가, 공사당했다는 소리가 있거든. 공사당했다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말을 안 듣는, 자강론을 앞세우는 이혜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친이계들과,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썰이 있더라고. 그래서, 당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열린 토론 미래라는 게, 결국은, 김무성 친이계 주도로, 내가 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나도 법적으로 좀 피해가려고 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 뒤에서 그 자꾸 통합론, 그 자강론 내세우는 유승민과 이혜운, 결국은 이혜운 국회의원이야. 아유, 또라이 새끼들. 가갖고 신배 새끼들을 왜 내 방송을, 야, 니들 예배 안 끝났어? 야, 니들 오늘 예배 없었어?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예배 보러 가, 이 새끼들아. 왜 남 정치 방송 하는데 와갖고 이 새끼들이 신배들이 난리치고 지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에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만약에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김무성이가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면 19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 정치권에서 아예 그 발을 뺀 것 같은 그 김무성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여러분들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 왜 그러면 9월 11일 날 김무성이가 대정부 질문에 오랜만에 나서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9월 11일 날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에서 김무성이가 이제 드디어 그 나오기 있어서 여러분들 그 한국당과 그 연대 통합의 긍정적인 김무성 입장에서는 김무성이 누가 밀어주냐고요? 김무성이가 지분이 제일 많아요. 김무성이가 조직력이 되게 끝내줘요. 전국 조직을 김무성이가 진짜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서 새누리당 시절에도 김무성이 한번 뜨면 전국 조직을 김무성이가 장악을 많이 하고 있어갖고 김무성이가 굉장한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김무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무성이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그 1대1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는 치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김무성. 그래서 조직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근데 명분도 없어졌어요. 방송장악 저지, 공영방송 사수. 근데 국민들은 MBC, KBS 파업 지지를 하고 있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 김장겸이가 출두했어.
김장겸이가 출두했으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이콧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사드 배치도 했어. 안보 안보 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비판하고 방송장악 저지라고 얘기했는데 김장겸이 출두했어. 그러면 이제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곧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게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는 명분도 약하고 국회를 보이콧한 이유도 약하고 현재 북핵 문제가 터지고 안보 안보하는 정당들이 북핵 실험까지 변수가 있어서 장기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뭔가 선물 보따리를 하나 줘야지 우리가 국회로 돌아가지 않냐 라는 소리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김무성이도 이제 보이콧 저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나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을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MBC와 KBS가 파업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자유한국당 입에서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와? 어? 지금 방송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 때문이거든. 어? 이 새끼들 때문에 결국은 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공정방송이 훼손됐는데 오히려 지네가 얘기하는 김장겸을 지키는 김장겸이 언론이니? 김장겸은 그냥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내리 꽂은 니네가 만든 아바타였을 뿐이야.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진정한 언론은 MBC 기자, PD 그리고 MBC 직원들이거든. 왜 김장겸을 검찰에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게 왜 방송 탄압이야? 언론 탄압이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응? 방송사한테 책임의 근원이 누굴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자유한국당 날씨 시원하다고 왜 날씨 더울 때는 안 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뭐 김장겸이 때문에 지금 뭐 방송 장악하는 건가? 니네가 얘기하는 니네가 했던 짓은 방송 장악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방송의 정상화지. 예, 알겠죠? 방송의 정상화지 그거는 장악이 아니라. 예, 이제 국민의당 얘기 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또다시 호남 홀대론을 꺼낸 국민의당. 예, 안철수가 호남을 예 지금 방문을 했죠. 예, 오늘 갔나요? 안철수 오늘 호남 갔나요? 안철수 오늘 호남 갔나? 그래서 나는 웃긴 게 여러분들 안철수가 호남을 갔는데 예, 오늘 안철수가 호남을 갔는데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대. 너무 웃긴 게 안철수가 당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면 그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여러분들 다 나와야 되거든? 생각해봐. 당대표가 그 지역에 갔으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대. 도대체 안철수는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 왜 간 거야? 제가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호남을 또다시 홀대하고 있습니다. 홀대를 하긴 진짜 우대를 하지. 홀대가 아니라 우대야. 5.18을 헌법에 명시하겠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 자체만 호남인들은 쓸데없는 예상 갖고 니들이 얘기하는 호남 홀대는 안 먹혀. 진정한 호남의 홀대는 5.18을 외면하고 5.18의 정신을 민주당 정당 강령에서 삭제하려고 그랬던 안철수 너 같은 인간들이 호남을 홀대한 거야. 진정한 호남을 대접하는 건 돈 몇 푼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호남의 정신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영령을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5.18 진상규명을 하는 노력이 정말 그게 호남 우대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호남 홀대가 국민의당에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홀대론을 끌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치적인 이제는 국민의당에서 2판 4판이거든요. 4.13 총선 때는 통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호남으로 홀대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호남 홀대론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모두 어떻게 보면 호남 정권이에요. 호남 정권. 검찰총장 문무일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 박상기 호남 출신. 어? 헌법재판관 소장,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호남 출신. 그래갖고 얘네가 얘기하는 호남 홀대가 누가 봐도 지금 먹힐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은 호남 광주 시민들과 중심으로 5.18의 진상규명을 응? 직접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 5월 18일 그 어떤 그 망월동 그 국립묘지에서 그 5.18 그 묘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감명 깊었던 5.18 행사의 어떤 그 기념사. 이런 것들로 이런 진정성이 호남을 움직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100% 박스권에 가다놓는 현상이 벌어진 거지. 절대 SOC, 야, 그 도대체 SOC 사업하면 누구한테, 누구 주머니에 가냐? 호남 토착 세력들, 건축업자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냐? 어? 도대체 호남 국민들에게 SOC 사업 돈 따내갖고 니네 다 어디다 쓰냐? 어? 어?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을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을 쓸데없이 쓰는 일을 없도록 하자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SOC 사업의 예산을 전부 줄였어요. 응? 전부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남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SOC 사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안철수나 여러분들 그 김동철 결국은 어떤 국회 발언을 보니까 김동철의 국회 발언을 보니까 결국 국민의당은 강한 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당이 강한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에서 있었던 반 그 독재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것을 강한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당은 결국은 보수를 넘어서 수구 세력들과 손잡는다는 그런 소리로밖에 들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김동철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사사건건 기승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문재인 정부 복지 그리고 심지어 최저임금까지 까면서 문재인 정부를 그리고 탈원전 원전 그리고 복지 문제까지도 이제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야당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과거 국민의당 호남을 그만 팔고 이제는 그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보다 더 앞서 나가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구로 전락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이 내세울 건 뭐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이나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도 코드가 맞고 그래서 어떤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개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죠. 안철수가 당대표 되고 컨벤션 효과는 단 1%도 없죠. 안철수가 가장 당황스러운 건 뭐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강한 야당보다 좋은 국민의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대표 국민의당 지지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져갖고 국민의당 무슨 아직도 5% 정당이죠. 안철수 여태까지 2012년에 막 지지율 50몇 프로 나올 때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결국은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호남차별 호남 홀대론밖에 끊을 게 없죠. 호남 차별과 호남 홀대론밖에 끊을 게 없고 결국은 제보 조작 사건 이후에 안철수의 저런 어설픈 어떤 해명, 기자회견 그리고 뻔뻔한 당대표 출마 국민의당 안에서도 벌써 반 안철수계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내분도 있고 오히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호남 홀대론 띄우기에 도입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이 호남 홀대로는 5대 4.13 총선에는 통할지 몰라도 오히려 역풍 맞을 거예요. 결국은 오늘의 키워드 신 호남 홀대론 만들고 있는 국민의당 역풍 맞을 것이다.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호남 정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남 인사들이 정부 내각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홀대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누구 강퇴해야 돼요? 누구 강퇴?
리오넬? 리오넬 어딨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당 얘기 좀 끝내면서 정리할게요. 호남홀대론, 지방선거, 12시가 넘었네. 아, 추천도 못 받고 끝났네. 아, 12시 전에 추천 받았어야 되는데. 예,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 귀찮아도 좀, 예. 아, 가신 거예요? 예. 결국은, 4.13 총선 때 호남 시민들이 속았죠. 속아갖고, 국민의당을 밀어줬지만, 이번에 또다시 호남 홀대론을 꺼낼 때는, 진짜 호남에서 국민의당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응?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3.1%가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14.3%.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는데도 하락을 했고, 반면 민주당은 5.4%가 올라갔고, 64.8%. 이 사람은 블랙 걸면 돼요? 이 사람 블랙 걸어요? 나못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청난 문재인 내각의 호남인들이 있기 때문에 호남홀대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리를 하면 어떻다? 이해운 사태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빨라질 수도 있다. 그 밑에는 김무성과 정우택 그리고 정진석이 움직이고 있다. 의외로 이해운 사태의 어떤 이 단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자각론을 내세우는 것들이 아주 불편했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안에서 터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어쨌든 당분간 바른정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제가 볼 때는 뭐 또다시 당대표를 뽑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 12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이해운 사태 이후에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에 어떤 속도가 날 것이고 거기에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 숟가락을 얹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러시아 푸틴 정상회담 중국 정치권 중국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빨리 해줄게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여러분들 러시아를 과거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 굉장히 중국 대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 어떤 살얼음 판을 걷다가 나중에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하면서 사드 배치를 알박기를 해버림으로써 중국이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북한의 제재에 동참을 해달라. 특히 어떤 북의 1년에 4만 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유 공급 중단을 솔직히 철회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보면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 개발은 반대하고 있지만 원유 공급을 만약에 중단할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든 민간인들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러시아까지 아까도 분명히 기억나시죠? 러시아와 중국이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사실 사드 배치를 하면 러시아도 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얘기하지만 사드 배치는 다이렉트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한 발짝 뒤, 한집 건너서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계속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미국이 결국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 MD 방어 체제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중국은 북한이 자꾸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게 못마땅한데 그만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안 하니까 자꾸 한반도에서는 사드를 배치를 해. 그럼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중국이야.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해달라니까 동참할 마음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국도 북한을 좀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뒤에서 행사하고 싶어해. 그럼 어떻게 돼? 중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 경제의 상대를 틀을 경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 러시아는 지금 경제난에 러시아도 늘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중국같이 같이 동참해 줄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경제적으로 하면 러시아가 동참을 안 할 때 오히려 러시아는 북한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런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푸틴이 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의 의미를 봐야 돼요. 한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이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것은 러시아를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제 협력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당근을 준 거지. 경제 협력, 물류, 에너지, 조선, 건설 분야에서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 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 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보복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중국도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압박만 가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잖아. 중국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러시아면 어때요? 엄청난 땅덩어리, 자원,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거든. 엄청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물류와 에너지 조선 건설 등의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발판으로 왜 북한이 사실 중국보다는 러시아한테 오히려 더 꼼짝 못하는 게 있잖아. 우리가 보면 러시아가 여러분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도 전 세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과 양강 체제를 구축할 때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미국과 러시아가 합친 숫자가 5만 개예요. 북한 핵무기 3개 보유했다, 4개 보유했다, 그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가 5만 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상황을 잘 안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아갖고 이렇게 경제적인 당근책을 줬냐면, 러시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토와의 분쟁, 여기저기서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많이 벌였잖아.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막 그러다 보니까, 나토와의 분쟁이 러시아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로를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러시아의 사정을 잘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어떤 투자 계획, 경제 어떤 교류 계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푸틴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이 뭐냐?
이 동방경제포럼이, 푸틴이 만든 이 동방경제포럼이라는 자체가, 나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더 이상, 어떤 활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나 푸틴의 사정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류, 에너지,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을 당근책을 주면서 교류, 경제 협력, 우리도 많은 이익이 나겠죠. 경제 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중국을 경제적인 압박을 풀어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경제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우리는 임시 배치라는 카드를 썼잖아. 완벽한 사드 배치가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을 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드, 임시 배치가 뭐야? 임시라는 거 뭐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어떤, 오히려 러시아가 그 북한의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오늘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한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북 외교, 대중 외교, 그리고 대러시아 외교 모두 실패했었죠. 그래서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결국은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한 어떤 북한의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등을 억제할 수 있고, 그 어떤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단순히 사드 배치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문근혜 정부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사드,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사드는 미국만 바라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는 단절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땅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이 사드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임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오히려 러시아를 찾아감으로써 어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을 하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내용이 없는 준비 안 한 건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통일이 어느 정도 있다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언젠가는 빨리 될 수 있는 먼 훗날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부터 저는 통일이 적어도 1-20년 안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상 외로 빨리 될 것 같아요. 왜 통일이 빨리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조만간 중국은 분열돼요. 여러분들, 제가 심각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중국은 조만간 분열돼요. 중국이 여러분들 분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요구나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계기가 경제 지표로 보면요, 국민 1만 불 시대, 국민 소득 1만 불 시대가 오면 공산화가 붕괴돼요. 러시아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던 이유가 국민 소득 1만 불 정도가 닥치면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쵸?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중국은 모순적인 경제체제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치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경제는 자본주의의
완벽한 자본주의는 아니래도 자본주의의 시장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야? 개인의 인터넷을 제재하고 사생활을 제재하는 중국 공안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 중국은 이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시아 국가나 그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만 불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87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거든. 그치? 우리나라가 87 민주화 항쟁도 거의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의 지금 한계를 실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 국민들은 결국은 올 연말이나 내년에 1만 불 시대가 오면 민주화의 요구가 엄청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이 공산주의 체제가 어떤 국민들을 어떤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저는 중국이 분열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티벳, 그 다음에 뭐, 몽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개 지역으로 우리가 소련이 붕괴될 때,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독립국가들이 여러분들 생겼었죠. 독립국가들이 생겼죠. 그래서 중국도 한 5개의 위구르드신가, 뭐 그런 식으로 중국도 한 5개의 민족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분리가 된다고. 그럼 가장 여러분들 잘 봐요.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1만 불 시대가 왔을 때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일당 독재체제의 중국 공산당이, 이 민주화 요구를 결국은 이 민주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다당제 체제가 도입됐을 때 가장 직접적인 여러분들 이건 소설이 아니지. 이건 소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역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결국은 중국이 공산당의 붕괴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누구보다도 중국과 왕래가 많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저런 중국 공산당의 러시아가 소련의 공산당이 붕괴되고 중국의 공산당마저도 붕괴되고 결국 하나 남은 북한의 공산당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 붕괴되고 중국이 뭐 5개의 국가로 분열되고 결국은 독립국가들이 이제 탄생을 하겠죠. 여기저기서 뭐 몽고 트루 뭐 위구르족 뭐 그다음에 그 몽고족 뭐 하여튼 5개의 어떤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고 홍콩도 독립을 선언을 하고 마카오도 독립을 선언하고 뭐 이럴 경우에 결국은 실증을 느낀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남으로써 북한도 저는 자연스럽게 시진핑의 고민이겠지. 그래서 저는 북한도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중국의 올 연말, 내년이면 1만 불 시대거든? 올 연말이 중국이 1만 불 시대가 올 연말이나 내년이면 중국도 엄청난 민주주의의 요구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결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북한은 어떤 중국 공산당의 붕괴와 함께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어떤 일당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긴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중국의 어떤 1만 불 시대가 오면 중국 북한도 자연스럽게 김정은 정권도 붕괴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나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 오늘 뭐 얘기는 연하시 엄마는 뭐야?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여러분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늘 민주 세력들에게 그들이 꼬리표를 붙여놨던 게 뭐냐면 종북 좌파였지. 그치? 종북 좌파였어. 민주정부 세력 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 민주 세력에게 그 꼬리표를 붙여놓은 게 종북 좌파였거든.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것만을 해주면 좋겠는 게 종북 몰이하는 새끼들을 좀 척결해줬으면 좋겠어. 그치? 종북 몰이하는 새끼들을 우리가 민주정부에서는 척결을 해야 돼. 종북 몰이하는 새끼들을 허구한 날 종북 몰이하는 새끼들도 이제는 그들이 종북 좌파 척결이라고 했으니까 종북 몰이하는 새끼들을 척결을 해야만 다시는 국민들을 진보니 보수 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을 갈라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그 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국민들을 종북 몰이했던 세력들, 일베들, 신베들, 또 배우의 국정원 알바들, 이것들이 국민들을 전부 그러니까 북한을 적대시해야만, 북한을 적대시해야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우리 민족 바꿈을 나는 늘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야 막 북한 애들 그 애기들 막 밥 굶어갖고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야 아프리카에 쌀 보낼 거 있으면 우리 동포들 굶어 죽는 거 어떻게 보고 있냐. 여러분들 그게 친북이 나쁜 거야? 친북은 나쁜 게 아니야. 종북은 어떻게 북한의 사상체제나 정권을 존경하는 것은 나빠요. 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는 건 나쁘지만 친북은 나쁜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을 미워해야지 정당화시키는 저 적폐 세력들이 나쁜 놈들인 거야. 어? 왜 우리 민족을 적대시해야 돼?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정권이 가장 나쁜 놈들이고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단일민족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미워해야 돼? 북한도 저런 김정은이나 저런 세습체제가 빨리 막으려고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한 동포가 되는 거잖아. 응?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어땠냐? 북한에 쌀 보낸다 그러면 저 새끼 종북머리, 종북 좌파야 그래요. 나는 아프리카의 기아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도 참 마음 아프지만 우리 민족들 저렇게 배고파갖고 죽고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북몰이하는 세력들을 이 사회에서 척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가 마치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북한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어떤 발언을 하면 저 종북 좌파들 빨갱이 새끼다. 이 빨갱이 프레임과 종북 좌파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새끼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철단해야 되지 않을까. 불얼큰 타이거. 불알이 얼마나 큰 이 새끼야. 타이거냐. 짐 싸자. 짐 싸자.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 여러분들에게 좀 잘 들어보세요. 아,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오묘하고 아주 중요한 말이 담겨 있어요. 미국을 향해서는 니네가 원하던 사드 배치해줬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사드를 배치했지만 우리는 쓰고 있지 않다. 배치는 하되 우리는 쓰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두 마리 토끼를 잃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한마디로 쓰고 있더라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중국, 러시아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전략적인 거예요. 임시배치라는 것은 배치는 했지만 언제든지 안 쓸 수 있고 쓰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잡을 수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알박기 해놨던 것은 박근혜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면서 사드를 도입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단절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시정부라는 전략적 카드를 꺼내서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그 미국에게도 불만이 없을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배치는 했지만 쓰고 있지 않다.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좀 큰 그림을 보고
저도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반대이지만 우리가 지금의 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이제는 원자탄을 넘어서 수소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안보 파리의 어떤 적폐 세력들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느니 차라리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사드라는 저런 카드를 적절하게 임시 배치로 이용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어떤 할 말을 할 수 있고 미국에게도 할 말을 할 수 있고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어들이는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 믿고 지지해 주십시다.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6차 핵실험 대응책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의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력한 응징만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90여 분 진행된 NSC에서 즉각적인 군의 타격 능력 과시 및 가장 강력한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추진이 결정됐는데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항시적인 항상 배치하는 게 아닌 위기시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라는 점이 배치와 구분되는데 전략무기 전개를 결정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라인이 누구냐? 바로 장하성 라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고 실세는 문재인 정권 초반 정책의 양대 산맥은 장하성 라인과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장 실장 측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수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꼽히고 있고 변양균 라인은 김동연 경제부 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 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애초 부각된 쪽은 변양균 라인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에 홍 실장과 이 총무비서관 등을 임명했고 장 실장 등은 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장하성 라인이 변양균 라인과의 이니셔티브 게임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장 실장이 주도한 소득 주도론 성장론이 문재인 노믹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나 공정위 기업 집단국에 부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인데 경제팀 3인방 장하성, 김상조, 김동연의 희비가 뚜렷이 갈린 셈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당내 일부 인사가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하러 갔지만 번번이 막혔다는 얘기도 돌았는데 그 중심에 장 실장이 있다는 얘기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실세가 따로 있더라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는 후문인데 민주당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보다는 강하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당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특히 당 내부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것과 맞물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정의당 포함을 둘러싼 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갈등 탓에 지지부진하지만 속내는 미묘한 당청 관계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당위성을 촉구한 이후 구체적 논의는커녕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속내 발언은 어떤 것인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이를 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를 겨냥한 고도의 협상용이면서 동시에 미국 내 반대 목소리를 겨냥한 양면 전략이라는 분석인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트럼프의 협상술이라는 데 무게가 일단 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대세라고 합니다. 미 정부가 폐기를 선언하려면 미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의회가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허용하는 대신 FTA 양보를 원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그리고 탄두 제한을 풀어주면서 무언의 한미 FTA를 양보를 시사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김경수 의원 얘기 좀 해드릴게요. 황영재 방패자 매니저님들 다 주무시나? 예,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출마 권유의 곤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 권유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퇴임 이후까지 지금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최측근 7세 의원으로 부상을 했는데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지역으로 민주당에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과거 도지사 출마 경력이 있고 총선에서 당 최고 득표율인 62.4%로 당선됐는데 개혁적인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가 장점이며 때문에 초선임에도 민주당에서 필승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분간 중앙정치 무대에서 더 활약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경남도지사에서 낙선을 연거푸했기 때문에 200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친노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한 양보를 한번 하고 이제 겨우 국회에 들어온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낙선 가능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 안팎의 출마 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과 지지자들 내에서는 부산과 경남을 묶는 동남권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는 점이 김경수 의원으로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홍준표 대표 부산 주도권 나선 이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부산 지역 주요 인사들에 대한 흠집 내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일단 서병수 부산시장과 꾸준히 각을 세우고 있고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자치단체장이 당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한 데 이어 지난 27일 해운대 토크콘서트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서 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이런 식이면 난 가겠다고 짜고 한다는 분위기며 난 간다고 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29일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는 부산시 당이 탈당했던 당원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며 이현승 부산시 당 위원장을 공개 문책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별건으로 보이는 두 사안에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 하는데 홍 대표가 내년 부산 지방선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서병수 시장은 당내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력한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이고 시당위원회에서 직접 뽑힌 이현승 위원장은 내년 부산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이라고 합니다. 내년 부산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명운이 걸린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상황에 발목잡기에 나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홍 대표는 시당 위원장이 있는데도 부산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초선의 윤상직 의원을 부산특보로 임명했는데 일각에선 홍 대표가 친이계 모 인사를 내년
부산시장 후보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홍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각각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를 꿰찬 이종혁 전 의원과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친이계였던 홍 대표가 친박 중심의 부산의 주류 세력을 배제하고 친이계 중심의 국외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부산 선거의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내용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원 늘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최대 관심사는 당원 늘리기라고 합니다. 한국당은 일찍이 신규 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미 전국 각 조직엔 지역구 인구의 0.5%를 책임당원으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홍문표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2배 확충, 지역별 청년 여성당원 최대 150명 확보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 사항을 당무감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각 지역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속마음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위에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얼굴이 좀 깨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네요라고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모티콘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로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냐, 경선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는 바로 2시간쯤 뒤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이모티콘을 쓸 줄 모르는데 이모티콘을 잘못 눌러줬다고 사과를 하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모티콘을 올리는 작업은 나름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기분 활동 스티커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두세 단계를 더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몇 번의 클릭이 이루어지는데 잘못 눌러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실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무심결에 속마음을 누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후보군들이 친목단체 만들기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산악회 등 친목단체를 꾸리느라고 분주하다고 합니다. 에라이.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현안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참모들이 공통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현안을 담당 참모보다 훨씬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참모들이 혀를 내두르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꼼꼼한 현안 지시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현안 파악 능력과 노련함은 참여정부에서의 참모 생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을 맡으며 거의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현안을 보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노하우를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고 방송 뉴스를 접하며 현안을 직접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탈원전, 정책, 복지 강화, 경제민주화 등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이러한 점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안 파악 능력과 자신감이 개혁 추진의 든든한 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박성준 중기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지만 청와대에서는 거취 문제를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세부 인사 검증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빠졌거나 후보자 내정 이후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박 후보자에 대한 해명 등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던
했던 사실과 동성애 차별 금지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한 일 등이 밝혀진 이후 줄곧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박 후보자가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과 한 지역신문 칼럼에서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박 후보자의 사퇴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예, 박원순 시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박원순 측근 부재가 리스크?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정작 선거에 투입할 인재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 재보궐선거와 2014년 서울시 선거, 나아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 도왔던 이들이 죄다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 주변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운영에서 2인 삼각체제 박원순, 이인영, 민평년 플러스 86그룹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게 여권의 지배적인 시각인데 민평년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승리에 기여했고 또한 당내 20여 명이 넘는 민평년 의원들은 박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팔 걷고 나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좌지우지했던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출마권으로 박 시장과 소원해줬고 박 시장이 참모들로 불렀던 인사들을 역시 박원순맨이라기보다는 원조 친노 내지 신친문으로 복귀하거나 전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을 거치면서 보수정권 9년간 국정운영에서 배제된 친노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평가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온 인사들 중 다수가 곁을 떠났고 남은 시민단체 출신 무명 장수들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도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인재를 영입해야 되죠. 근데 민주당 인재 영입 양보다는 질로 예, 승부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방당들이 영입 인재들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당들 경우 개최 예정이던 입당 환영식을 잠정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 인사들은 물론 앞으로 영입할 인사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도덕성은 물론 그동안의 행보, 지역 평판 등 포괄적 차원에서 집권 여당에 걸맞는 인물인지 확실히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당 안팎에서는 5월 9일 대선 이후 입당한 인사 대부분이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을 희망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 9일 전에 그 직전에 입당했던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입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입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그 검증 작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정권 교체 실감한 안민석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최근 미국에서 극우 보수단체로부터 격렬한 시위를 받았던 거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죠. 약 20여 명이 안 의원을 에워싸면서 15분간 욕설을 해댔는데 보통 사람이 평생 들을 만한 욕을 15분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지 경찰이 와서 안 의원은 차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언급 현지 공간의 대응이 정권 교체 전과 뒤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민석 의원이 여러 뭐 독일이나 어디 가서 이런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항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하는 태도가 완전 달랐다는 거야.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공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민석 의원을 했냐면
이번에 LA 경찰이 빨리 출동했던 것은 LA 총영사가 현지 경찰서장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신변보유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지난해 세월호 7시간에 진실을 밝히러 미국에 왔을 때는 해외 공관 협조가 전혀 없었다고, 당시 간호 장교, 그 당시 여러분들 안민석 의원이 조여옥 대위 알죠? 조여옥 대위를 찾으러 갔었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아 세상이 좀 바뀐 게 정권이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실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를 출당하자는데 친박이 너무 조용하지. 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친박의 정신적인 주주인데 박근혜를 출당시킨다고 하는데 친박이 너무 조용해. 그 왜 그러냐면 이런 소리가 있어요. 친박 3인방과 홍준표의 딜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일 박근혜 출당론을 외치고 있음에도 친박 핵심 3인방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별다른 반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홍준표 대표가 공론화를 제안한 후 친박 핵심 의원들 가운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김태흠 최고위원만이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소박하게 반발을 했을 뿐인데, 이 같은 친박계의 침묵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당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홍 대표와 정면으로 각을 세울 시기가 아니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침묵은 홍 대표와의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출당은 친박 청산과 직결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반기를 들지 않는 것은 사전에 홍준표 대표로부터 안위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이른바 짜고 치는 고수돕이라는 것인데, 홍준표 대표가 대선 당시 보수 결집 차원에서 친박계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한 사실은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눈에 띄는 오세훈 서울시장 도전설. 예, 오세훈 서울시장 도전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재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오 전 시장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로 정치활동이 끊긴 상태인데,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 제도전과 관련해 주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종로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할지 여부도 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직을 걸고 무상급식 투표. 한마디로 오세훈도 지금 여러분들 눈독 들이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너무 많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늦게까지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